청명한 가을날, 올해도 어김없이 탐나문화제가 성대하게 펼쳐졌습니다. 제주인의 문화유산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제주 최대, 최고의 전통문화축제 탐나문화제. 오늘 나우제주컬처는 제56회 탐나문화제에서 모두 함께 문화로 신명나게 소통하려 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제주에서 가장 역사 깊은 축제 탐나문화제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탐나문화제는 제주의 자연과 문화 유산을 아우르는 축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62년 제주예술제로 시작을 해서 벌써 올해로 56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제주에서 가장 환영받는 출연자 8팀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이분들의 음악과 춤, 그리고 제주에서 사는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보헤미안 지수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한 도시에 사는 작가, 음악가, 화가, 무용수의 수를 의미하는데요. 이 수치가 높을수록 문화 컨텐츠가 풍부하고 문화로 성장하는 도시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주에서 예술을 창작하고 좋은 공연 문화를 만들어가고 계신 한자리에서 다 모이기 힘든 분들을 오늘 모셨어요. 여덟 분 무대를 모실 텐데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이렇게 여덟 분을 모시고 오늘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 일상에서 문화 예술을 어떻게 즐기느냐 진짜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즐겁게 즐길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무대를 꾸며주신 이민건 선생님 나와 계신데요. 이 자연 자체가 어떤 공연을 하는 느낌, 이런 느낌도 자연과 가까이 사시니까 좀 드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뭐 자연도 그렇고 일단은 제가 도시에서 태어나서 오랜 시간을 도시에서 살다가 제가 2013년에 이주했거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는 도시에서 보던 그 보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매료돼서 거기에 그 깊이 보게 되고 또 즐기게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 제주라는 공간이 주는 매력이 사실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쩌면 별다르지 않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또 특별하게 다가오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기타리스트 사나 씨께서는 공연도 많이 하시잖아요. 제주에서 하는 공연이 갖는 어떤 특별한 매력 같은 게 있을까요?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좋고요. 아, 네. 네, 저한테는 뭐 제가 음식이었다면 여긴 그릇 같은 물론 제가 좋은 음식이어야 되겠지만은 굉장히 좋은 그릇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땅이고 또 제주고 그렇습니다. 저한테도 그렇고 여러분한테 그러겠지만 이 저는 특히 그 창작곡을 기타로 연주를 합니다. 여러분도 금방 들으셨겠지만은 사실 많이 들어주는 음악은 아닌데요. 제주도에서는 용기가 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여기가 워낙에 이 환경이 원체 음악하게 너무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너무 좋고 제가 이걸 정말 잘해서 바깥에서도 다른 사람들 또 아니면 뭐 외국 사람들이 더 이런 것에 더 좀 스며들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 뭐 바람이 있는데요. 하여튼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공간이죠. 예. 아 그리고 우리 윤상용 씨 그 제주에서 춤을 춘다는 것도 음악을 하는 것도 물론 예술 활동이 하나지만 춤을 추는 건 또 어떤 의미가 다를까 궁금하거든요. 제주가 주는 이 자연이 주는 영감이 또 따로 있을까요? 어떠세요? 네. 일단 도시에서 춤출 때는 이런 콘크리트 벽에 막힌 데서 춤을 추니까 좀 답답한 게 많죠. 아무래도. 근데 제주도는 제가 좀 산 쪽에 사는데 이게 좀 이렇게 터져 있는 데가 많잖아요. 바다도 보이고.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그 꽃향기 쫙 나잖아요. 그런 냄새 맡고 몸을 움직이고 그래서 그 도시에서 이렇게 답답하고 이럴 때보다는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자연과 함께 있어서 건강에도 좋고 조금 더 뭔가 더 집중해서 연습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와 댄서분들은 또 자연에서 이 콘크리트 바닥과 또 다른 감동을 느끼신다는 게 좀 놀랍긴 하네요. 제주 농요 전승을 위해 힘을 쓰고 계시는데요. 젊은 분들하고 공연은 사실 좀 흔하지 않은 경험이실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처음입니다. 아, 처음이세요? 네, 네. 오늘 무대에 같이 서보니까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너무 좋네요. 새로운 듯하고. 근데 이게 저희들은 전승의 소리라서 이렇게 정말로 제주의 소리로 사투리로 네. 그 감정 표현 그런 거를 잘 받아들일까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이게 뭔 소린가 할 수도 있어요. 아. 네, 사라져가는 소리. 제주도가 섬이라서 옛날에 뭐 탈곡기도 없고 기계도 없을 때
예, 그 조를 보려면 남댕이가 너무 세요. 제가 이제 예, 그 조도 갈아봤고 해녀도 해봤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많기 때문에 산에 방목된 그 말을 불러들여서 다 그 메아리로 불러들여요. 몰리는 말 불러들여서 이제 그 말하고 교감을 하면서 얘기가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했던 소리를 이게 오신 분들은 제주의 사람이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여기 선생님들은 이거 뭔 소린고 할 것 같아요. 네. 어, 그래도 네. 이제 이렇게 나가야지 이후에 우리가 같이 뭔가를 제주를 이끌면서 같이 문화적인 부분을 같이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좋습니다. 아, 네, 우리 어머님들께서 그리고 네, 시험자분들께서 박수를 쳐주고 계신데 그러면 조금만 한 소절만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 월월월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정말 너무 아쉽게 조금 해주셨네요. 잠시 후에 네 들어보실 수 있을 텐데 아 끝까지 자리 함께 하셔야겠네요,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 김명은 씨 여성 타악단 도예 김명은 씨도 나오셨는데요. 네. 네 우리 또 국악을 대중화하는데 앞장서고 계시잖아요. 네. 어, 현장에 나가면 우리 관객분들의 호응이 좀 예전과 달라졌나요? 어떤가요? 우선 저희 악기가 좀 특이하다 보니까 악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졌고 네. 이제 악기에 관심이 가지다 보니까 이제 덩달아서 저희 팀의 인지도도 좀 높아지는 것 같고 이제 소리가 색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음악 들려드릴 때 호응이 좀 좋으시던가요? 아무래도 제주도에서는 저희가 네. 민요를 가지고 많이 편곡을 하고 있는데 너영나영을 네.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같고 저희 악기 특성상 그 학교 가는 길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그 악기랑 그 노래랑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서 그 곡이 가장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국악의 대중화에 힘쓰고 계시다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어떤 각으로 하시겠다 한 말씀 같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더 다양한 곡 많이 만들고 더 많이 길이든 어디든 뭐 찾아 불러주시는 곳에서 많이 활동하면서 더 많이 국악을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굉장히 의상에 많이 신경을 쓰신 분이 저기 끝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사우스 카니발 리더 강경환 씨. 예. 사실 사우스 카니발 하면 굉장히 그 에너지 넘치고 긍정적인 뭐 노래 가사말도 그렇고 무대 매너도 그렇고 근데 일상생활에서도 그러한지 좀 궁금해요. 우선 저희가 그 신나는 음악을 하려고 해서 했던 게 아니고 멤버 10명 전원이 다 되게 밝은 친구들이어서 그게 자연스럽게 그 음악에 묻어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렇구나. 그래서 일상생활에도 정말 개구쟁이들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개구쟁이 같은 그런 무대 매너를 보여주시려고 혹시 연습을 따로 하진 않으세요? 예, 저희는 아무래도 댄스 팀이 아니기 때문에 안무 팀이 아니라서 그 동작을 연습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네. 자연스럽게 연주하다 보면 그 연주가 신이 나서 자연스럽게 깡총깡총 뛰어노는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태연 씨. 네. 네. 태연 씨도 혹시 탐나무나진 처음 무대신가요? 네, 저도 올해 처음입니다. 예. 이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2년 됐어요. 아, 네. 2년 차시구나. 네. 네. 이제 육지에 있을 때랑 제주에 오셨을 때랑 가장 많이 달라진 나의 삶에서의 어떤 것을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매일 그 일어나서 느끼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 서울에서 살았을 때는 이제 오늘 하루 무엇을 해야 되나 몇 시까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고 또 어디로 가고 이제 이런 것들에 너무 익숙해져서 살다가 이곳에 오면은 그 제주에서는 뭐랄까 오늘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스스로를 좀 컨트롤하고 그리고 또 충분히 쉴 시간을 마련하고 내 몸이 좋을 때랑 안 좋을 때를 구분해서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게을러졌다 말씀하셨지만 아마 여유가 생겼다고 표현하는 게 예술가분들에게는 그 여유와 게으름의 그 경계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겸손하게는 게으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여유롭게 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예술가들은 일하지 않는 시간에 무엇을 할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방승철 선생님.
네. 네. 노래 부르시거나 음악을 만들지 않는 시간에 취미는 뭐 따로 있으실까요? 그냥 약간 게으름을 많이 피우는 편이고요. 네. 일단 그리고 조금 음식을 좋아하니까 아, 네. 이것저것 그냥 사다가 한번 그 부엌에서 만들어 보고 있는 그런 시간이 즐거워요, 요새는. 뮤지션에게 이런 질문하기 좀 죄송하긴 한데 가장 최근에 어떤 요리 만드셨어요? 진짜 최근요? 라면. 아, 잠깐 이거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된장찌개 끓여가지고 아, 네. 3일 동안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취미로 요리를 하는 게 그 음악 활동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좀 되시나요? 어떠세요? 그 약간은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그 요리, 남이 해주던 요리를 제가 이제 그 직접 요리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이 재료 뭐 어머니가 나한테 해줄 때 어떤 재료부터 뭐 장봐오는 거 굉장히 여러 가지를 신경 썼겠구나 이런 생각을 비로소 이제 이 늦은 나이에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자 다음은 좀 더 제주적인 음악을 들어보면 어떨까 해요. 김향옥, 김향희 두 자매 제주 농요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이어도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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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떠서 어딜 가리 어딜 가리 진도 바다 진도 바다 홍골로 가게 홍골로 가게 이어도 살아 이어도 살아 이어도 살아 이어도 살아 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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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저라 배경 헌착 손에 헌착 손에 대왕을 메고 헌착 손에 헌착 손에 비창 심어 비창 심어 헌질 두질 헌질 두질 열두 지름 열두 지름 들어간 보나 들어간 보나 저승도가 저승도가 분명하다 분명하다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사나 이어사나 저라차 저라차 저라배겨라 저라배겨라 노미고대 노미고대 애기랑 배어 애기랑 배어 허리지당 허리지당 배지당 마라 배지당 마라 열두심배 열두심배 설랑거려 설랑거려 서서 보라 서서 보라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사 이어사 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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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저라 배경 물로나 뱅배 물로나 뱅배 도라진 섬에 도라진 섬에 점심 굶어 멍심 굶어 물질을 허여 물질을 허여 험푼드푼 험푼드푼 무한원금전 무한원금전 서방님 술값에 서방님 술값에 다 들어가수다 다 들어가수다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사나 이어사나 저라차 저라차 저라배경 저라배경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잘도 간다 저라 저라라 높은 산이